캠핑은 없고 네. 계속 이제 바쁘게 일을 하니까 같이 여행을 갈 기회도 많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제 뭐 화보 찍으러 가끔 뭐 외국 나가잖아요. 네. 그럼 무조건 같이 나갔어요. 아, 가족들하고? 네, 외국에서 애도.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여행을 많이 갔죠. 아니, 이제 아빠가 돼서 딱 어느 정도 적응기잖아요. 어떻게 보면. 네. 어때요? 아빠 해보니까 옛날에 총각 때 예상했던 바입니까? 아니면 전혀 틀린 그 무언가들이 오나요? 저는 예상을 잘 안 해요.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네. 다 알려고 하지 않아요. 알아가는 거지 살면서. 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애는 그냥 나랑 동시대를 사는 인간. 그렇게 해서 그냥 생각을 하려고 해요. 물론 그게 쉽진 않아요.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쁜데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요. 애한테도 맨날 그런 얘기를 하고 아빠 뭐 누가 제일 좋아? 그럼 엄마. 난 엄마가 1순위고 넌 2순위야 라고 얘기를 해주죠. 너도 네가 나중에 아빠가 엄마 아빠 1순위가 아니라 네 와이프가 1순위여야 된다. 혹시 와이프가 네. 혼자 이렇게 울음을 이렇게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거는 본 적 있어요? 없어요. 없죠. 같이 봤어. 같이 울었어요. 아 진짜로? 아 이거 어떤 일로? 제가 봐도 힘들어 보였어요. 그러니까 애 키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둘이 부둥켜안고 울기도 하고 미안하다. 네. 뭐 열심히 할게 잘할게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와이프가 지금까지도 저한테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. 그 일을. 아 저도 오늘 뭐 많이 배우네요.